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구와 영종, 강화 지역 학교 급식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질 않으면서 150개가 넘는 학교에서 생수나 급수차를 이용해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식중독 위험 등 아이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2리터짜리 생수를 부어 쌀을 씻습니다. 급식실 뒤편 급수차에선 물을 공급합니다. 경기도에서 끌어온 수돗물로 채소나 고기를 세척할 때 씁니다. 아이들 급식엔 국이 없습니다. 이 학교 수돗물은 아직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돗물은 거의 청소할 때만 사용을 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국을 끓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생으로 나가는 채소나 과일 종류를 전부 다 배제를 시켰고 다 익혀서 나가는 것으로 조리 방법을 바꿨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붉은 수돗물 피해 학교의 급식 문제와 식중독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인천을 찾았습니다. 교육부는 피해 학교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서 인천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는 피해 학교의 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외부 조리 식품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 납품 업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 장관은 국민들께 정부의 문제 해결 과정과 대책을 상세히 알리고 현장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7일 현재 급식의 차질을 빚고 있는 서구와 영종, 강화 지역 학교는 151개교, 생수 이용 118개교, 급수차 14개교, 위탁급식 8개교, 대체급식 11개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예비비를 편성해 학생 1인당 2,000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시의 협조로 현재 급수차 14대 외에 18일부터 13대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